도시는 뜨겁다.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뜨겁게 느껴진다. 자연에서도 이미 이상 징후는 포착됐다. 생태 시계는 자연의 속도를 뛰어넘어서고 낯선 생물들은 해마다 신기록을 갈아치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지금 우리는 뜨거워지는 한반도 그 한가운데에 서 있다. 부산 해운대 앞거리. 이곳에 야자수가 있다. 야자수는 제주에서나 볼 수 있는 이국적인 풍경을 만든다. 서울 홍은동. 여기서도 낯선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남부지방에서 자란다고 알려진 대나무다. 지난 2001년 한 호텔이 심은 대나무는 모두 1,500그루. 대나무는 4년 연속 서울의 추운 겨울을 잘 견뎌내고 있다. 파란색 선은 조선시대 지리지에 기록된 100년 전의 왕대나무의 북방 한계선이다. 현재 왕대나무는 북쪽으로 50km, 멀게는 100km까지 올라갔다. 왕대나무는 온도 변화에 특히 민감하다. 이처럼 식물의 분포 지역이 달라졌다는 것은 곧 한반도의 식생대가 변했다는 걸 의미한다. 지난 100년 동안 50km가 상승했다, 폭상했다면 1년에 500m 올라야 되고 그것은 하루에 1.5m씩 대나무가 뛰어가야지만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큰 변이가 지금 있는 거죠. 광릉의 국립수목원. 현재 이곳에선 한반도 식생의 변화에 관한 의미 있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임종환 박사는 이곳 생태관측탑에서 한반도 대표 수종인 졸참나무와 서나무의 잎이 돋는 시기와 크기를 8년째 관찰해 오고 있다. 이 벌레가 얼마나 나오는지 관찰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졸참나무입니다. 이것도 기후변에 따라서 잎 크기가 많이 달라지나요? 예, 이 온대 중부 지역의 대표적인 수종인데요. 그동안 관찰한 잎의 크기는 해마다 달랐다. 1998년 5.1cm, 다음 해엔 2.2cm, 그리고 2000년은 그보다 더 작은 1.2cm였다. 해마다 같은 날짜에 잎의 크기가 이처럼 다른 것은 나무의 생장이 기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겨울과 봄철 기온이 높았던 해는 어김없이 잎의 크기도 컸다. 그 기온하고 잎의 길이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날씨가 따뜻한 것과 잎의 생장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따뜻했던 해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매우 따뜻했습니다. 이제 그런 해 같은 경우는 다른 해에 비해서 월등히 잎이 빨리 나왔습니다. 기후는 단지 잎의 크기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다. 대구와 포항을 잇는 기찻길. 이 길은 불과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손만 내밀면 사과를 만질 수 있는 사과나무 길이었다.
안양, 청천, 대구, 경산 전부 녹음밭이죠. 사관하고 숲으로 지나가. 숲으로 기차가 그 당시도 보통 열차가 생겼어. 그러나 지금 이 기찻길엔 온통 포도나무 밖뿐 사과나무는 보이지 않는다. 6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 사과 생산량의 40% 이상이 대구에서 생산됐을 정도로 대구는 명실상부한 사과의 주산지였다. 사과나무 한 그루면 아이들 대학까지 보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과는 대구 농업경제의 핵심 품목이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변화가 불어닥쳤다. 사과나무가 있던 자리엔 대추, 포도, 복숭아가 들어섰다. 사과를 대신한 건 따뜻한 기온에 강한 과일들이다. 평생 사과 농사를 지었던 최규삼 씨도 20년 전 사과나무를 베어내고 대추나무를 심었다. 공이야 아마 여기에 한 20년까지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사과밭이 좀 너무 있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사과밭을 사과나무라고 하는데 없지. 은사 내리게 살기 북쪽 올라가니까 북쪽으로 기후가 낫고 여기 기후가 높으니까 좀 낫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안 되니까. 사과는 하이테크의 산물이다. 사과 농사는 기후와 토양의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육종돼 왔다. 기후가 사과의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그 추운 지역에서는 이와 같이 과실의 세로길이가 길어지고 또 따뜻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세로길이가 짧아지는 이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과형이 이쪽 사과처럼 이렇게 긴 과형을 선호를 하는데 기후적으로 이제 따뜻해지면 아무래도 이 긴 것보다는 납작한 사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과가 계속 나오면 거기는 좀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고요. 특히 사과는 4월 꽃필 때부터 10월 수확기까지의 기온이 중요한데 사과재배는 여름철 평균 기온이 26도를 넘지 않아야 하고 겨울엔 10.5도 이상의 기온을 유지하는 곳이라야 한다. 연평균 기온이 13도보다 높아지면 사과 재배를 포기해야 한다. 2005년 현재 대구 경산 지역의 기온은 이미 사과 재배 부적합 지역이다. 그 대구 인근에 있는 재배지가 상당히 기후적으로 더워지고 불리한 조건이 됐다는 것. 그다음에 도시가 확장되면서 그 재배할 땅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것도 할 수 있고요. 사과나무를 비롯한 과실수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심는다. 따라서 경제성이 없을 때는 곧바로 도태되거나 옮겨지게 된다. 지난 20년간 사과 주산지는 이미 대구에서 의성을 거쳐 안동, 충주, 강원도 일부 지역까지 올라간 상태다. 어린 사과나무를 심는 비율도 재배 적지를 따라 두세 곳으로 집중되고 있다. 대구에서 북쪽으로 70여 킬로미터 떨어진 경북 북부 지역. 2005년 현재 사과 최대 주산지 중의 하나인 의성이다. 의성에 사과나무를 심기 시작한 건 30년 전.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해야 하는 사과의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한 셈이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지대가 높은 곳에 사과를 심기 시작한 것이다.
김현철 씨도 올해 해발 200m 고지대에 어린 사과나무를 심었지만 미래를 낙관하진 못한다. 기본적으로 무슨 사람 낳겠죠. 그렇게 자꾸 위로 가잖아요. 네. 그대로 뭐 영천 하여도 사람 넘어갔습니다. 경선 쪽에. 이제는 안 되잖아요. 거기가. 여기도 이제 앞으로 한 10년이나 15년밖에 안 못 보겠는데. 점점 위로 가죠. 해발 400m의 중산간지대. 이곳은 산 전체가 사과밭이다. 25년 전만 해도 이곳은 그냥 보통 산이었다. 기온은 위도상 100km가 북쪽으로 이동하면 1도의 온도가 떨어진다. 높이로는 150m 올라가야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처음 야산에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했을 때 동네 사람들조차 말렸지만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작황이 좋다. 저는 그 갑니다. 여 올로마. 내가 지금 한 50마 되마. 나는 저 산을 또 사가지고 개발하고 싶다. 400이 넘으니까 이 기온차이가 참 맞아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과 적지예요. 여기는. 사과나무가 꽃도 저 밑에 보다가 일주일 더 빨리 핀다니까요. 빨리 피고 이러니까 이제 사과 알알도 또 굵고 또 당도도 높고. 이제 사과 농사를 한다는 건 기후 적지를 찾는 일이다. 원예연구소는 사과 재배지와 기후와의 관계를 7개월째 연구 중이다. 네. 어떤 계곡에서 이제 밤낮으로 일정한 바람에 의성은 위도상 경북 사과 재배지 가운데 남단에 위치한다. 사과 연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 소규모 지역의 기후 변화와 이산화탄소 측정을 할 수 있는 기상 관측탑이 들어섰다. 잘 돌아가네. 이곳에서 강우량, 습도, 온도, 바람, 일교차 등 각종 자료를 측정하게 된다. 3.6도. 원예연구소와 충남대 김성덕 교수팀은 사과밭의 사과 생장량과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에 관해 연구 중이다. 사과나무에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토양에서 미생물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을 관찰하는 실험이다. 사과나무가 산림처럼 이산화탄소 흡수원이라면 그 경제적 가치도 다시 평가될 것이다. 이 실험 결과들을 토대로 각 지역별 사과의 색깔과 당도를 분리해 그 지역의 기후 조건과 연관성을 비교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원예연구소는 측정한 결과를 미래 기후 변화 모델에 대입시켜 지역별 사과 생육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했다. 실험 결과 현재는 일부 남부지방과 대도시, 백두대간 고산지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사과 재배가 가능하지만 온도가 3도만 올라가도 강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전국이 사과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기후 지역이 된다. 이 정도가 진행이 되려면 앞으로 한 40년 내지 50년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합니다. 한반도 연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3도 이상 오른다면 미래인 한국산 사과를 더 이상 맛볼 수 없을지 모른다. 지난 2001년 12월 원예연구소의 연구팀은 생태환경 분야의 국제학술지에 온도와 이산화탄소가 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사과나무를 대상으로 각각 다른 조건에서 사과를 키워 실험을 진행했다. 앞으로 변하게 될 온도와 이산화탄소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그 안에서 작물이 어떻게 반응하고 생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한 것이다. 100년 후,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의 2배로 증가하고 기온이 약 5도 상승한다는 학계의 예측을 전제로
각각 다른 유리 온실 환경을 만들었다. 네 개의 조건은 각각 현재의 정상 기후, 이산화탄소 농도만 두 배 올린 경우, 온도만 5도 높인 경우, 이산화탄소와 온도를 함께 높인 경우였다. 3년 후, 똑같은 품종의 사과들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자라 있었다. 주목할 변화는 지구 온난화 상태, 즉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도를 함께 높인 조건에서 자란 경우다. 사과의 당도와 향기, 맛은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 특히 사과 고유의 빨간 색상은 완전히 변질됐다. 2002년도 그 이전에 3년 동안 저희가 연구를 해서 나온 그 결과의 요점은 이산화탄소가 상승이 되면은 사과나무에 키가 잘 자라지 않고 잎은 작아지고 엽 두께가 두꺼워진다. 그러면서 이제 과일도 작아지고 착색도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온도와 이산화탄소의 변화는 사과의 생태와 형질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지구 전체 에너지의 90% 이상을 담고 있는 바다. 바다는 지구의 기후를 좌우한다. 바다의 변화는 지구 환경 시스템의 이상 신호를 담고 있다. 새벽 6시는 바다에 나갔던 정치방 어선들이 들어오는 시간이다. 그런데 최근에 그동안 못 보던 물고기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오징어가 잡힐 때쯤 올라오는 고등어. 이 중 못 보던 새로운 종도 있다. 수십 년간 고기잡이를 해온 어부들도 처음 보는 고기다. 이게 보면은 이제 수온이 높아지면서 남해안이나 서해안에서 나는 고기가 이쪽에서 나니까 어부들은 신기하게 생겨요. 이날 어판장에 흔치 않은 물고기가 또 들어왔다. 만색이다. 수온이 18도 이상 되는 연안에만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해 수산연구소는 이렇게 새로운 종의 출현이 잦아지자 매달 주기적으로 조사를 나오고 있다. 만색입니다. 만색. 이것도 동해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통행하고 제주도 남해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내와 아이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온대 아열대 어종인 개복치. 몸 길이 3m가 넘는다. 역시 동해에서 보기는 흔치 않은 물고기다. 동해에서 아열대 종이 잡힌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3년엔 길이 2, 3m, 무게 300kg이 넘는 대형 가오리도 나타났다. 지금까지 잡힌 것만 100여 마리에 이른다. 미기로 희귀종이다. 이 가오리는 현재 동해 수산연구소에서 2년째 푸르말린 용액에 넣어 보관 중이다. 아직 이 종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종명은 지금 현재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종은 지금 우리나라 연안이라든지 일본에서도 아직 그 보고되지 않은 그 미교육종으로서 현재 전 세계 그 가오리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 종에 대한 그 새로운 종인지 아니면 지금 과거에 다른 지역에 나타난 종인지에 대해서 지금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해바다의 신종 출현은 계속되고 있다. 아열대 바다에서 사는 흑새치, 다랑어, 제주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백미돔까지 이들은 기존의 상식을 깨면서 동해바다에 출몰하고 있다. 지난 6월엔 서해나 남해에서만 잡힌다는 밴댕이가 구룡포 앞바다에 나타났다. 새로운 종이 지금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민들이 새로운 종에 대해서 이름도 모르고 이 종이 몰랐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밴댕이로 밝혀졌습니다. 어떤 밴댕이 같은 경우는 주로 서해와 남해 쪽으로 많이 분포하는 어종으로서 표준성은 그럽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 동해 남부 지역에 이렇게 발견된 것은 사실 처음이고 저희들도 현장에 확인해 본 결과 밴댕이 밝혀진 걸로 해가지고 어민들이 이런 새로운 종을 갖다가 뭐 어떤 대량으로 잡힌 걸로 해가지고 새로운 어획 소득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바다의 변화가 연근해 수산업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판단할 수 없다. 명태업의 전진 기지였던 고성 거진아. 뭐 좀 여쭤보러 왔는데요. 예전에 여기 명태가 그렇게 많이 났었다면서요? 예, 종지 나기 시작하기 하다가 이제 안 나기 한 9년 안 나는군요. 9년. 이 판정이 좀 판정이다 이렇게. 아, 그때는 좋았겠네. 그때는 여기 있을 대가를 배워야 안 물어보고 다니는데. 그리고 지금 분유하고 좋은 시험인데 그는 그럼 이제도 손이 맞아야 되는데 손이 맞을 때 오염물이 내려가지 이렇게 냄새가지 사람도 안 가지지 사람도 지심한 데서 들어가서 상당히요 다 똑같네요. 그때는 그립지 않으세요? 그때도 그립죠. 실제 1981년 17만 톤에 달하던 명태 어획량은 2004년엔 64톤으로 급격히 줄었다. 명태가 사라진 바다에선 난류어종이 많이 잡히고 있다. 특히 겨울철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오징어 치어들의 생존율도 높아져 여름부터 많이 잡히고 있다.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90년대 이후 급증. 연 근해 어업 생산량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급격히 늘었다. 이는 바다의 수온 변화와 정도를 같이 한다. 지난 7월 25일 세계적 권위의 지구과학 학술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지구기후와 해양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저명한 연구소의 책임자들을 비롯 전 세계에서 기후학자 1,500여 명이 이곳을 찾았다. 서울대 박경애 박사는 1985년부터 2001년까지 17년간의 인공위성 관측을 통해 동해 수온 상승의 새로운 원인을 밝혀냈다. The fall cooling is attributed by direct and local wind forcing, and spring cooling is more reinforced by cold waters, a kind of rimac cold current from sea ices in Tartar Strait. 최근 동해 표면 수온이 전 세계 평균 치의 6배인 1.5도까지 상승한 것은 러시아 북쪽의 해빙의 약화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어열은 그 해빙 이듬에 녹으면은 염분이 아주 작고 그리고 차가운 물이 대중 지금 러시아 연안을 따라서 쭉 흘러내려와서 우리나라 북한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여태까지 강조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이해를 해야 동해 전체적인 그 하류의 순환, 전체적인 순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동해 수온 상승의 원인을 대마난류의 확장으로 보던 기존의 시각과는 달리 지구 온난화에 따른 시베리아 고기압의 약화가 러시아 북쪽의 해빙이나 한류에 영향을 미쳐 동해 수온을 상승시켰다는 것이다. So the East Sea becomes in some sense like a little laboratory to better understand these natural geophysical processes. It's also very important from the standpoint of understanding what may be causing it, because it's important from a standpoint of marine production, fishing, it's important for local weather,
shipping as well because of sea ice. So very important practical problem, and also an important, you might want to say, small laboratory for studying global scale processes. 전 세계 대양에서 벌어지는 천년간의 변화가 100년 만에 관측된다는 동해 바다. 동해 수온 상승은 바다 속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을까? 한류와 난류가 만나 동해 최대의 황금어장을 이루고 있는 왕돌초 해역. 우리나라 대표적 한류성 어종이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제주와 남해 일대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감태군락과 자리돔이 발견됐다. 아열대성 어종인 황놀래기도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범돔까지. 최근 왕돌초에서 발견되는 어종의 20% 이상이 아열대 종이다. 더욱이 이들 중 일부는 난류를 따라 내려가지 않고 이곳에서 번식을 하고 해를 넘겨 정착하기 시작했다. 추워진 겨울에 날씨가 강해질 때는 그 따뜻한 그 물을 따라 가지고 새로운 종들이 유입되고 있는데 유입돼 가지고 그 해를 지난다든지 이렇게 정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자리돔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우리나라 제주도 서귀포 지역이라든지 제주도 인근에 주로 많이 하는 토성 어종인데 난류를 따라서 북상하다 보니까 이 어종들이 뭐 동해 울진 같은 경우는 왕돌초라든지 우리나라 동해에서는 울릉도나 독도 지역에서 이 종들이 그 겨울을 지나고 메테를 거듭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 지역에 정착한 그런 사례를 볼 수 있거든요. 강원도 최북단. 육지에서 불과 4km 떨어진 고성 앞바다엔 스킨스쿠버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다이빙 명소로 알려진 곳이 있다. 수심 20여 미터 아래 거대한 암초지대가 나타난다. 이른바 수중 금강산이다. 이곳에 산호가 산다. 산호의 서식지는 난류의 흐름과 일치하기 때문에 수온이 따뜻하고 물이 맑아 늘 바다 생물이 풍부하다. 산호는 한자리에 붙어 사는 탓에 흔히 식물로 오인된다. 하지만 산호는 수많은 폴립이 모여 이루어진 강장 동물이다. 해류에 떠다니다 정착할 조건을 가진 셈이다. 산호 주변은 수천 마리 볼락대의 넉넉한 서식 공간이다. 수십 개의 다리를 가진 유연 불가사리도 발견됐다. 온대 해역에서만 발견되는 6점 날개도 수중 연기를 선보인다. 고성 앞바다는 현재 남해에서만 하던 멍게 양식이 성공할 정도로 변화했다. 바다 수온이 올라간다는 것은 단지 어종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온은 해수면의 변화까지 몰고 온다.
the questions always people ask, is this because due to human being or is this a natural changes? That is always the biggest debate. Now, we know for sure that the carbon dioxide in the atmosphere is increasing, it will warm up, but where does the heat go? Does it go, the ocean absorb it, the vegetation absorb it? That is the big development. 극지방의 빙하가 녹는 것에 의한 해수면 상승률이 1년에 약 1.5mm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동해의 수온과 해수면에 관한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 동해의 그 해수면 변화를 지난 9년간 자료를, 고도 위성 자료를 분석을 해본 결과 6mm per year, 연에 6mm 정도 상승하는 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년에 6mm. 이는 전 세계 해수면 상승률 3mm의 두 배에 해당하는 큰 수치다. 그런 해역을 열 그 변화. 동해와 같은 북지역 바다의 경우 그 변화가 수온 상승에 의한 물의 부피 팽창이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동해에서 그런 분지형 바다 어떤 특성 때문에 상승률이 크게 나타나고. 그건 또 기후 변화 척도로 인식되고 있는 해수면 변화가 크다는 것은 역시 동해에서도 그만큼 기후 변화의 변화가 크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해류는 지구 전체에 열을 고루 전달하는 매개체다. 난류를 따라 북상하는 종들 중엔 환영받지 못할 종들도 포함돼 있다. 지난 6월 20일 처음 발견된 이후 작은 불에 간 해파리가 제주도에서 집단 발견되고 있다. 열대나 아열대에서만 서식하는 종으로 쏠 경우 마비 증세가 올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독성을 지닌 해파리다.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해파리떼의 모습이다. 바다 위에 점점이 박힌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열대와 아열대 바다에 사는 해파리다. 최근 출현이 잦아진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몸체 길이만 1m, 촉수 길이는 몸체의 두세 배가 넘는 초대형이다. 2003년, 2004년은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한반도 인근 바다를 점령한 해였다. 당시 바다는 온통 해파리 천지였다. 일부 어민들이 조업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미래의 바다는 산소를 필요치 않는 해파리만 살아남는 죽음의 바다가 될 수도 있다. 바다 수온 상승은 산소 함유량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36년 동안에 바다가 따뜻해짐으로써 동해의 경우에 산소 함유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로 계속 수온이 상승한다면 약 150년 후에는 동해는 산소 함유량 기준에서 봤을 때 해수의 수질이 2급수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어류들이 피해가는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해양 환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장의 주요 어장이 이동되는 그런 현상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주 한라산은 극지 식물들의 마지막 생존지다. 만년 전 빙하기. 북극 주변에 살고 있던 극지 식물들이 연해주를 따라 남쪽 한반도까지 내려왔다. 당시 기온은 현재보다 약 12도 정도 낮았다. 고상나무를 비롯한 찬 기후를 좋아하는 식물들은 한때 제주도가 육지와 연결돼 있을 때 한라산까지 왔다. 그러나 빙하기가 끝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따뜻한 기온에 강한 온대성 식물과의 경쟁에서 밀려 극지 식물은 일부 고산지대에만 남게 됐다. 한라산 1800m 이상 고지에만 남아있는 돌매화나무는 전 세계 돌매화 분포 지역 중 최남단에 위치한다.
한라산의 식생은 최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한라산 해발 1700m는 대나무과의 아열대 식물인 조리떼가 점령하고 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성작지와은 한라산 특산종과 각종 희귀식물이 만발한 곳이었다. 한라산 노루들은 지천으로 피어난 야생초와 눈향나무를 마음껏 먹으며 뛰놀 수 있었다. 그러나 선작지와을 조리떼가 점령해버린 지금 노루의 먹이식물이었던 털진달래와 눈향나무는 조리떼와 광합성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마저도 조리떼의 가공할 번식력 때문에 얼마 못 가 뿌리째 말라버리고 말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온이 따뜻해져서 온난화가 계속되게 되면 결국은 그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온대성 식물이라든지 난대성 식물에 이렇게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아마도 이러한 식물들의 경쟁에 밀려가지고 원래 있던 서식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멸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우석 교수는 지구 온난화에 취약한 식물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결과는 지구 온난화가 이 속도로 지속된다면 식물 20여 종은 아예 한반도에서 사라진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에델바이스라 불리는 솜다리. 들쭉나무. 이 같은 고산 식물들은 잎이 작고 두꺼워 추운 겨울을 견디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기온이 올라가면 이 같은 구조는 오히려 생존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온대 식물들과의 경쟁에서 뒤지게 되고 결국엔 멸종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식물들과의 경쟁 그리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시스템, 생태계 시스템이 깨지면서 이러한 식물들이 살아날 수 없는 최악의 경우는 그래서 뭐 식물 총 멸종뿐만 아니고 그 소 생태계 자체가 와해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물에 기대어 살아가는 일부 곤충도 식물의 멸종과 함께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구상나무는 미국과 유럽에서 고급 크리스마스 트리로 널리 알려진 한국 특산 수종이다. 한국은 구상나무의 원산지자 유일한 자생지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에선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의 구상나무 동의 효소 분석을 통해 이들의 멸종 가능성을 진단했다. 실험 결과 세 지점의 구상나무 모두 유전자 소실 위험도를 나타내는 고정지수가 0.2 이상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 다른 밴드로 형성이 되죠. 여기서 유전 다양성이 낮다는 얘기는 이들이 새로운 그 주어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다른 수종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그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들이 유전 다양성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소수의 개체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형관계에 있는 근친 간의 교배가 이루어집니다. 이들 근친 간의 교배가 이루어지는 걸 저희들이 보정지수를 판단을 해서 이제 예측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앞으로 근친 간의 교배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따라서 유전 다양성은 지금 그 만 년 동안 감소해온 것 이상으로 더 감소해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구상나무를 비롯한 고산 식물의 멸종은 한반도 식생의 역사를 말해주는 열쇠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2005년 7월 서울 청계천. 비 온 후 물길이 트였다.
여름, 도심지 아이들은 더위를 피해 마냥 즐겁다. 이 청계천 변을 따라 사과나무 길이 새로 생겼다. 도시 안에 사과나무를 들여오는 일은 유행가 가사에나 있었던 얘긴데, 충주시와 서울시가 함께 청계천 복원 기념으로 사과나무 길을 현실로 만들었다. 서울 도심에서 사과나무는 잘 자랄 수 있을까? 사과나무를 심은 지 3개월. 사과나무는 도시의 기후에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4, 5월에 피었다가 질 사과꽃이 7월에 또다시 핀 것이다. 꽃이 지고 열매가 열리는 식물 생태의 기본 원리가 깨진 것이다. 줄기의 생장도 예사롭지 않다. 아랫부분의 잎들은 떨어뜨리면서 줄기 끝부분만 왕성하게 자라는 영양생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 청계천의 사과나무는 올가을 어떤 모습의 사과를 내놓을까? 원예연구소의 사과나무 미래 환경 실험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2001년 실험 당시 온도와 이산화탄소를 미래에 예측되는 환경으로 높인 상태에서 사과나무는 사과의 크기, 잎의 생장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모습을 보였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5년 현재. 놀랍게도 사과나무는 4개의 다른 조건에서도 모두 비슷한 크기의 열매를 맺었다. 사과나무가 높은 온도와 이산화탄소에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 온난화가 지속이 되면은 사과나무가 어느 정도 그 온실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과일의 품질에는 좋지 않은 영향이 나타날까. 특히 저장 기간이 짧아진다든지 지금의 그런 그 상큼하고 그런 그 맛있는 사과를 먹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이죠. 미래에는. 반면 사과와 같은 조건 아이 심은 고추의 생육 반응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산화탄소를 정상보다 2배 이상으로 높인 온실에서 자란 고추는 아래 잎들이 고사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고추는 자가 수정하는 식물이다. 자신의 키만 키우고 잎을 작게 만들면서 꽃도 달지 않았다. 온도가 오르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아진 100년 후의 미래엔 고추를 생산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농업과학기술원이 이 현상에 주목하는 것은 고추가 1년에 약 1조 원대의 생산량을 가지는 우리나라 대표 밭작물이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알레르기에 의하면 뭐 불임에 의해서 빨리 불임 때문에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 성장해가지고 꽃이 열매도 맺고 잎도 커지고 해야 되는데 빨리 불임이 되어버리니까 그 잎 자체가 작아지고 잎은 많아지. 지금까지 학계에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작물의 생장이 촉진된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고추의 이상 생장에 영향을 미친 단백질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미래의 환경에 적응 가능한 고추의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작물체 내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육안이 달라지게 만드는가 그것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는 이제 특히 이제 단백질을 분석해가지고 그 단백질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아, 이 단백질이 어떻게 발현됨으로 해가지고 그 변화를 갖다가 추정하고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4도에서 5.8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데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이산화탄소 증가 정도. 미래 기후는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에 의해 좌우된다. 5.8도 상승은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장 비관적인 미래 예측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반도 기온은 얼마나 올랐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까?
지금까지 100년 동안 한반도 평균 기온은 1.5도 상승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1.5도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1.5도라는 그 값이 특히 이제 전 세계 평균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굉장히 큰 값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단순히 우리가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로 1.5도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굉장히 사실 놀라운 그런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 세계 기온 상승의 평균인 0.6도에 비해서 두세 배에 달하는 상승폭. 놀랄만한 수치다. 그러나 이 수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1.5도라는 온도 증가에 상당폭의 요인이 도시화에 의한 열선 효과라는 것이다. 김혜동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80년 이상 장기적인 기상 관측 자료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의 대도시 7개 지점밖에 없다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에도 대도시의 기온 상승은 농촌 지역의 두세 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일본은 자국의 100년간 평균 기온이 0.8도 상승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지난 100년간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의 평균 기온 상승률 2.4도를 제외하고 계산해낸 수치다. 도시와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중소지역 15개 지역을 기준으로 일본 전체의 기온 상승률을 계산해낸 결과다. 이 도시와 효과가 크게 나타난 곳의 온도 상승, 과거 100년 동안의 온도 상승 2.4도씨에서 지구 온난화의 효과 약 0.8도를 빼면 그 차이가 1.6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1.6도는 지구 온난화 효과가 아니라 도시화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도시의 경우에는 기온 상승의 원인이 글로벌 지구 온난화 효과보다는 도시화로 인한 효과가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뜨거워지는 한반도. 1.5도 세계 두 배의 논란. 그 해답은 지구 온난화 현상에 도시화 효과가 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도시는 팽창하면서 건조해지고 그 대가는 온난화다. 도시화는 기후 특성마저 바꿔놓았다. 지난 40여 년간 서울의 강수 일수는 줄어든 반면 강수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한 시간에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강도도 세진 것이다. 특히 서울의 집중호우는 196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엔 6배 이상 증가하는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다. 온난화는 지역적으로 다른 현상을 보인다. 지구의 열평형을 위해 대기순환의 증폭이 커지면서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구온난화 시기에 우리 기온변화의 위험성은 오랜 기간을 두고 온도가 상승하는 즉 과거 100년 동안에 온도가 0.3도에서 0.6도 상승했다든가 혹은 향후 100년 동안에 온도가 2.4도에서 4.8도 정도 상승했다든가 하는 이런 점진적인 변화보다도 우리 생활에 더욱 위협적인 것은 매년 온도가 우리가 종잡을 수 없게 많은 진폭을 가져온다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의 경우에도 어떤 해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또 어떤 해에는 가뭄이도 찾아옵니다. 미래 기후 예측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100%의 정확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뜨거운 여름보다 더 가혹할 수 있다. 서울은 지난 100년 동안 평균 기온이 2.3도 올랐다. 도시가 내뿜는 인공열기가 열섬 효과를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위성사진을 통해 본 서울. 불과 16년 만에 서울 전역이 빨갛게 변했다. 빨간색은 지표 온도 24도 이상인 지역이다.
교통, 고층 빌딩이 밀집된 지역은 기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기온 상승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개 10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대개 한 우리나라 남북한전 합쳐서 한 6도 정도 전후로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지구가 어디까지 기후가 변할 것인가? 심지어는 그 우리가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올 때 대비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종이 85%가 멸종을 했고, 그 다음에 중생대에 공룡이 살다가 다시 우리가 신생대로 넘어올 때 또 대비가기가 있습니다. 그때 전체 생명의 70%가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혹시나 우리가 자초하고 있는 건 아닌지. 숲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다. 대관령의 신갈나무숲. 이곳엔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측정하는 생태기후관측탑이 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기온을 상승시키는 가장 큰 요소다. 충남대 김성덕 교수팀이 챙기는 건 자동차 배터리다.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20kg의 배터리를 지고 매주 이 산을 오르고 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산 중턱에 숲이 흡수하는 탄소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기들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기본적인 탄소 흡수량 데이터가 없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데이터가 없으면 주변국의 데이터를 써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 흡수량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무가 낮에 광합성을 통해 흡수한 탄소량과 밤에 호흡을 통해 발생시킨 탄소량을 정확히 측정한다. 그리고 토양 내의 미생물이 내뱉는 탄소량을 빼서 순수하게 산림에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을 계산해낸다. 탄소 흡수량을 계산할 때는 국가적으로 가장 유리한 지역을 골라야 한다. 여기 이쪽 수령이 한 게 평균적으로 한 50년 정도가 됩니다. 또 이 수령이 이 수령대라고 하는 것은 숲으로 볼 때는 나무로 볼 때는 가장 그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가장 왕성한 시기. 같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되죠. 이곳의 나무들은 대부분 70년대 이후 새마을운동 당시 심은 나무들로 지금이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는 숲이다. 나무와 토양에서 계산된 탄소량과 산 중턱의 30m 높이의 관측탑에서 관측된 탄소 농도가 같아야 국제적 공인을 받을 수 있다. 최근 2년간의 연구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한 해 이 숲에서 흡수하는 탄소량이 무려 2.4톤에서 2.8톤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접국가인 일본의 똑같은 산림대, 다시 말해서 네온대 산림대의 똑같은 수준을 갖는 숲과 비교해볼 때는 그 결과치를 보면 약 1.2톤에서 1.8톤의 흡수량을 갖는다는 결과가 보고되는데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 추후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계산할 때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자료로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숲의 탄소 흡수 기능은 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 우리의 숲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것이 확인됐다. 우리에게 숲은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대안이다. 이미 기후 변화는 수많은 생물들의 이동과 변화로 미래에 경고를 하고 있다. 눈으로 확인되는 징후들이 있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있은 후다. 이제 뜨거워지는 한반도와 그 대응책 연구에 집중할 때다. 거기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